도청 신청사 인근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는 참외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풍천 참외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신도시 주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청 신청사 인근 안동시 풍천면 도양과 갈증리 일원의 참외 재배 단지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골이 선명한 노란 참외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재배단지의 상당 면적이 도청부지로 편입됐지만 아직도 50여 헥타르 80농가에서 풍천참외의 명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풍천참외는 밤낮의 기온차가 큰 이른봄에 생장돼 육질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땅이 그 기름진 데서 햇볕을 많이 받고 자라서 참외가 아주 그 영양가도 높고 그 당도도 좋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수확된 참외는 참외 선별기로 옮겨져 세척과 함께 무게별로 구분돼 포장됩니다. 참외도 이처럼 하나하나 보호봉지에 씌워져 소비자에게 택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10kg 한 상자 가격은 8만 5천 원으로 공판장에 출하할 때보다 상자당 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받습니다. 본격적인 출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만 풍천 참외는 한 해 동안 2천 톤 정도 생산돼 40억 원의 조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안동시는 포장재와 6명 상토 비용을 지원하고 신도시 주민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도청이 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풍천 명품 참외를 홍보해서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청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풍천 참외가 다시금 도청 일대의 달콤한 향기를 발산하며 명품 참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